오늘 먹을 것은 롯데리아인데, 이건 치킨 강정 먹어. 불고기 먹어? 치킨 하프팩인가? 그리고 이건 강정구.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나는 친구들이랑 롯데리아 가잖아. 그러면 양념 감자부터 먹어. 왜냐면 감자는 다 같이 나눠 먹잖아. 근데 햄버거는 어차피 내 거잖아. 이 양념 감자는 다 나눠 먹고 햄버거는 내 거니까 햄버거 천천히 먹어도 돼. 늘어나는지. 이거는 위인봉 닭다리. 근데 근데 이건 싫어해. 이거 퍽퍽살이거든, 치킨 텐더. 맛있어요, 이거. 햄버거는 아껴 먹어야지. 퍽퍽이다. 근데 퍽퍽살 찍으니까 먹은 맛도 맛있다.
이 치킨은 포레랑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커요? 퍽퍽인가? 또 퍽퍽이다. 부위별로 나눠서 오구나. 내 사랑 불고기 버거. 봉화고기. 주인공은 사랑이야. 주인공은 여기 뼈 2개 나오잖아. 여기 케첩주 분맛. 손잘 빼주고, 이 위에 연골 빼주는 거지. 빼주고. 이제 치킨은 이번에 토네이도 곰법, 토네이도 곰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 곰법. 위아래 내려볼게요. 우와. 기초로 텐더는 별로야 나. 텐더는 진짜 바삭하네. 이 닭가슴살하고 텐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연한살을 좋아해. 연한살. 닭가슴살 텐더.
근데 구독자님들 중에 닭파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죠? 불멍이 바람 크리스피 버거, 새우 버거, 불고기 버거가 제일 맛있다. 뻑뻑살. 이쪽 연한 살. 이거 뻑뻑살. 이쪽 연한 살. 이쪽 연한 살. 뻑뻑살. 다음에 먹을 거.